지청들 방류입니다. 그 방류를 하니까 지천에 13개 지천이 건너면 그런데 미주조를 하는 거 그거에 좀 신경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상수 침수지역인데 지금 배수펌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다고 용량 필요해서 두 개를 또 건설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홍국대 보니까 배청 때문에 방류를 하면은 무용지물이 들어오게. 문제는 이제, 예, 배송포가 무용지물. 그것은 문제는 배청 때 방류입니다. 그 방류를 하니까 지천에 13개 지천이 건너면 했는데 그중 하나는 중간 굴려고 합류 지점에서 하나 흙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 총을 부상 대피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그 항상 홍국대마다 댐 수위조절 하는 거, 그거에 좀 신경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연배수가 안 되다가 어제 대칭 때 방류를 줄이니까 이제 자연배수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현안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 상황에서 주는 것을 우거질 수 있다는 것은 특별재난지에 네. 선판이 아니냐. 충분하게 지금 관심이 지금 모아져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배수시설 같은 방류시설, 예. 방류시설 확보는 아마 앞으로 굉장히 국가적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방정부 단위에서 그런 대비시설들 일단 개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배수시설을 좀 확보하는 게 아닐까 좋으나 할 수 있는 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문제는 다른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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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잘 꾸몄다! 특별 손님 살려주세요. 농민은 뭘 먹고 삽니까? 이게 네? 제발 좀 이나 살려주세요. 대통령 정말 나이도 먹고 이제 발톱 먹고 지금 대표님 살려주세요. 대표님 힘든 사람 먹습니다. 지금 대표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길이 막막해요. 상황을 좀 살펴보고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 아마 집도 다 침수되고 지금 당장 집에 귀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내 하천 아래 그 농가들은 특별재난법을 해가지고 우리들은 상황에서 이걸 극복을 해보자 해가지고 하천을 다 넓혔어요. 저 그럼에도 이제 그 의회 지역에서 우리 굉장히 살림살이고 뭐 가전제품이고 뭐고 다 침수돼가지고 진짜 막막 지금 인력들 쓰는 인력들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숙소도 거의 그렇게 잠겨서 갈 곳이 없고 회사를 우리가 저먹고 살 수 있을지 그게 문제. 네. 지능률 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좀 시에 부족하다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예. 나만 지원 예. 뭐 어디 의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거나 지원을 예. 안 됐으면 예. 이 얘기는 이미 들어가지고 그러면 예, 다 하셨죠? 예. 방방하겠어요. 아까 오시던 분은 내가 썼나요? 지금 뭐 피해도 심각하고 주민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이 마이크는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스피커 있죠? 다 녹음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 모아서 좀 카페 주시고 저도 앉을까요 그냥? 네. 그 마이크 여기다 주시고 우리 조금 우리 그 오디오 멘트 여러분들은 약간 뒤로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주시면 제가 잘 챙길게요. 가능해요? 자, 좀 빠져주시고
우리 행기자분들도 뒤로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엄마 뒤로.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전에 이제 그 국민총 그 행진인가? 거기에서 의원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상황 말씀 좀 들어보고 저희가 조금 뭐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게 또 한편으로 혹시 차별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누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절차나 이런 필요한 과정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상황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도 오셨는데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시는 걸로 네. 시간이 더 같지 않아서 여기까지 시작한 것이고 거기서 부지사님도 나오셨고 아까 김관진 지사님도 현장에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 생각한 게 아까 우리 의원님이 딸기도 마땅치 않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지원 물품에 아직 지원이 있는데 왜? 딸이 있는데 특별히 오시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말인 거 같은데 아니죠 그건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6400원 다른 텐트가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그래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1400도 이제는 발생했는데 초기에 텐트를 다 텐트 세워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해서 아, 그거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잠깐. 네, 알겠습니다. 이 텐트가 부족한 거는 사실은 시에서는 당장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도에서도 남는 지역 많잖아요. 다른 분 지역에 남는 데 많은데, 빨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전화하시고, 빨리 일로 보내요. 자, 그거는 아마 이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모양인데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거 뭐에 지원하라고 했으면 뭐 해결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에 1대1 지원이 필요해요. 안 됐으면 이행을 이미 들어가지고 했을 텐데 우리 시장이 잘못은 아닙니다. 시에 있는 건 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시에 부족하다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평소에. 저도 뭐 한마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재난 지역 선포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 600 몇십 세대가 침수되고 이재명이 1,100명이라는 게 보통 수십 년 만에 있는 재해라서 물론 법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요즘은 읍면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익산에서 시에서도 빨리 최대한 빨리 요청하고 남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수용될 수 있도록 할게요. 뭐 다른 데 했는데 왜 우리 아니냐 접수할 수 있는데 뭐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조사관이 어제부터 와 있습니다. 네네. 곧 절차가 끝나면 잘 해결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배수 구조적인 문제, 문제가 이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기본적인 배수량 구조는 늘렸고 또 그나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게 이런 건 너무 이상한 부분 때문에 운영병원의 생기는 현장이라 사실은 또 무척 당장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배수 펌프를 증설 중이라고 하니까 네, 아마 제가 보면 그걸로도 부족할 겁니다. 부족할 거고 결국 이런 경우에는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기준과는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방제시설을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근데 앞으로는 과거 기준으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경기도 나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런 방제시설이나 기반시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이럴 때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좋을 때가 아니면 경기 나쁠 때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할 때다. 방위 시설 포함해서 저희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부를 계속 저희가 협의해서 정부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당장의 대책은 아닙니다. 물론 네. 다음 세대라도 대책을 볼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 지금 현재 신수대에서 지금 집에는 못 가는데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임시주거 지원을 지금 이런 상태에서 견디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임시주거 시설을 따로따로 해. 지금 뭐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이런 경우 혹시 모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연구 지원 시설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건 원래 성명이 있으니까 네, 잘 챙길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의 문제인데 어쨌든 일상생활에 불편이 취소화 될 수 있게 일상시에서 잘 지원하도록 시장님도 지금 뭐 일부러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견뎌주시고요. 필요할 때 어쨌든 얘기하세요. 뭐 화내지 말고 붙잡고 제가 공무원들을 가능한 가고 단위로 담당 공무원 한 명씩 지정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실 테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 지정되면 거기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막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농작물 피해 지원 보상이 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충청도 갔더니 그 얘기를 했다고 홍수에 보면 그런 것도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사실 뭐 재난지역 포함도 아니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원이 워낙 적다. 그거는 이제 법을 개정하거나 해야 될 문제들이어서 쉽지는 않은데 현실적인 지원이나 보상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데는 좀 더 노력하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있으시죠? 저 있어요. 마이크까지 저지에 네, 지금 잠깐 집에를 집에 그 문제는 이제 보상, 법적 보상 문제가 여기서 얘기해도 답은 안 나오고 농작물 홍수에 보험이라는 실제로는 보상이 매우 적어요. 물론 보험도 적긴 했으니까 적게 나온 것이긴 한데 그 외에 손해가 났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는 나라가 법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원 뭐 어디 의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거나 뭐 이런 정도일 텐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로 같이 계실 때 누군가도 계실 때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 가실 때는 나중에 보상을 여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오신 김에 붙잡아놓고 뭐 다른 데 좀 지금 이 동네는 제일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님 시간 내신 김에 나오지 말고 여기 계속 앉아 계시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마저 좀 하세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기름 유출이 이렇게 돼갖고요. 이제 비닐하우스가 지금 이제 바람으로 쓰여지고 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으로 해서 비닐과 지금 다 이제 기름 투성이가 됐거든요. 그 비닐이 가루를 밀던 이게 농민 큰 돈이라고 와. 안 걸어야 농민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 가려야 되는데. 피해가 좀 다양해서 우리 어머니 아까 어머니 잘 안 들리시군요. 우리 어머니 아까 기름 피해 말씀하셨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복구 문제를 기름 피해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한번 비닐하우스 부산에 들어갔더니 다 잠겨 있고 집도 보니까 잠깐 잠겼다 빠졌더군요. 보니까 사람 지금 있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렁이가 그 집 마당에 네. 장미나무 줄기에다가 알을 낳았더라고요. 제가 우렁 농사를 짓거든요. 나바 우렁 농장인데 아침에 물이 빠지고 네, 냉동실에 그 사르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걸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우렁이 막 길이고 어디고 사방팔아 우렁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더라. 어떻게 손을 못 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입구가 막혀가지고 그 냉동실도 다 꺼져버리고 저번에 장미나무에다가
우렁이 네. 알을 놔둬. 비닐이고 어디고 다 우렁 알을 까놓고 걔들이 다 나와가지고 네. 그 다 도망가 버리겠네. 예, 너무만 너무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 얘기 저희가 잠깐 좀 드리면요. 지금 아직 비가 오고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서 이제 복구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복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구하려면 이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농기구도 다 고장나서 물이 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인력, 장비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7군부대 인력 장비를 투입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 최대한 지금 가용한 국가의 인력 장비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인근의 지원도 저희가 어제 요청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특혜 지원하도록 요청을 드릴 텐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원봉사 많이 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 그런 지원은 시에서도 많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하든지 아까 비닐하우스도 걷어내고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원들을 좀 취해서 이것도 방법이 아닙니까? 최대한 동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당에서도 여러분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인력과 자원 장비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또 독려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다치는 일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비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서 보이서는 거의 이렇게 빨리 처치해 보셨죠? 네. 다른 데서 갖다 줬다니까. 그래서 뭐 법률을 개정해서 뭐 지원하는 건 저희가 챙겨보긴 하고요. 근데 농기구 뭐 수리 보조나 이런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부행위 그런 뭐 농협 이런 데 협약을 했든지 지원하고 농협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이 물론 직접 지원은 빠져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건 간접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제가 또 기차 시간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 시장님하고 우수한 얘기 그다음 매우 중요한 얘기 많이 나누세요.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런저런 얘기도 우리 시장님도 이런 거 설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